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이고요. 코드번호는 017670. 현재 시각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1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전에도 SK텔레콤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또 이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뭔가 SK텔레콤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들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대표적인 이 경기 방어 통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2분기 연속 흑자, 대기록이죠. 8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다? 그러면 1분기, 보통 이제 1년에 4분기가 있으니까 한 20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20년을 단한 번도 적자 없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다. 그만큼 상당히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경기 방어주,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좀덜 올라가고, 반대로 지수가 떨어질 때좀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고, 적게 손실 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을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이 연간 이제 한만 원씩은 꼬박꼬박 줍니다. 한만 원씩 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시가배당률이니까 뭐 20만 원 기준으로 만 원이면은 20만 원 기준으로 만 원이면은 한5% 정도의 배당 수익이 되는 거고, 지금은 한 23만 원 정도니까 4. 한 3%? 어찌됐든 4%보단 많겠죠. 4%보다는 많은 이런 배당 수익률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자회사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자회사의 가치만 2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기업 가치가 좀 증대될 것이다라고 희망 섞인 노래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좋죠.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가입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야 이익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가입자를 늘리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죠. SK텔레콤 통신사가 SK만 있는 것도 아니고 KT나 LG까지 같이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이 통신 3사가 이제 5천만 인구를 좀 3분해서 이렇게 지분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통신 업종 중에서는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 배당도 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자회사 지분 이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해서 내년에 이제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원스토어, 그다음에 앞으로 뭐 11번가, 그다음에 ADT, 캡스,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당연히 좀 수혜가 좀될수 있고 기업의 가치가 좀 증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되게 안정적인 종목이다. 배당도 많이 주고 앞으로 자회사가 상장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지분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5G 가입자가 또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인구 자체가 5천만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줄곧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투자 하나를 했죠. 미국에 뭐 사기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나녹스라고 하는 회사죠. 나녹스에 이제 SK텔레콤이 투자를 했어요. 한 30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사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기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수는 없죠.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이야기일 수는 없어요. 한 6.1% 정도 이스라엘 의료장비 업체 이제 SK텔레콤이 투자를 한 거예요.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별코 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투자 금액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은 건 아닌데 엄청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에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또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어도 뭐 큰 그렇게 이제 주가를 크게 내려 꽂을 수 있는 악재는 아니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K텔레콤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면 물론 이제 SK텔레콤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시면 되겠지만 가격적인 변동성 감안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저는 이 정도 한 23만원대 조금 내려 뭐 22만원대 후반 이 정도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배당 수익률도 4%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배당을 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술적인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22만원대 후반에서 23만원대 자리를 잘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로 연말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단기적으로 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도 내년 8월까지 이렇게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또 이슈가 될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댓글 리딩은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증시의 동향, 그 다음에 미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각 9시 아미코젠 현재가 44,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5,300원 손절가 42,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뭐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거에 대한 댓글 리딩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손절에 대한 리딩도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